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낚시네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어머니 수술하셨을 때 정말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머니 많이 호전되셔서 대소변도 본인이 스스로 가리시고 뭐 그게 가장 그나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낚시도 즐기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상 카페로 개조해서 나름대로 뭐 멋은 있네요. 예. 오늘도 바람이 좀 센 편입니다. 예, 조금 많이 엉뚱한 짓이긴 한데요. 제가 이 배 952 함정 바로 밑에 미끼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대를 투척을 했습니다. 하나는 배 건너편으로는 조금 멀리 있었고요. 하나는 배 바로 밑에 넣었습니다. 앵커인가요? 앵커 밑에 그쪽으로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배 밑에 고기들이 모여 있을까요, 조사님들? 저도 참 엉뚱합니다. 예.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군함 앞 포인트는 던져놓은 지 지금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바람 때문인지 방울 소리는 딸랑딸랑 하는데 입질은 없습니다. 이쪽 군함 포인트는 다음번에 조금 여유 있게 좀 시간을 갖고 나와서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공기가 맑고 좋습니다. 아, 관악산이 아주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이런 날 봄날이 가는 게 정말 시간이 아깝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봄날이네요. 아,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풀렸죠. 예, 드디어 이제 이렇게 지렁이 채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렁이를 좀 채집을 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파도 이렇게, 예, 아직 굵진 않은데, 예, 지렁이가 나오네요. 예, 저희들 잠깐 채집을 했는데요. 이게 말지렁인가요? 이게 한 마리 나왔네요. 꽤 많이 채집을 했습니다. 꽤 많이 채집을 했고요. 말지렁이도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채집을 하고, 네,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네, 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오늘 미끼는 아까
보면서 채집했던 지렁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조사님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소고기를 좀 길쭉하게 잘라서 참기름에 재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채집한 지렁이는 말지렁인가 그 큰 지렁이 한 마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 채비를 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길이 방향으로 미꾸라지처럼 끼우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늘코가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를 연달아서 이렇게 끼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투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를 던졌습니다. 하류 쪽으로 교각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두 개를 던졌습니다. 예, 마우너 포인트 우리 정겨운 조사님들이 또 나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님은 야, 대를 또 예. 예. 소가 소고기 먹는 거 아니야? 불고기 먹고 왔어? 어떻게 먹지? 어? 불고기가 씨야? 저기 뭐야? 지렁이 먹고 개지렁이 먹지? 소고기 고기 먹겠냐? 소고기. 아, 상식적인 얘기 좀 하자. 상식적인 얘기. 소고기를 제가 시도를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낙스 33. 맞는데. 33에 3328? 330. 330. 초보자 쓰기 딱 좋아. 이게 로드. 저기 배달료까지 해서 15,000원? 릴은 물론 다른 거고요. 아, 대만 해도 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야, 해동 파워울프 450. 파워울프 450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던지고 나면 이게 장타용. 장타가 아니고 중타용 450에 요거는 한 35,000원? 로드? 38,000원. 배달료까지 41,000원. 배달료까지 41,000원에 네, 준비하셔서 오늘 개시하러 나오셨습니다. 개시. 아, 새로 마련하신 대 지렁이를 거집하고 계십니다. 소고기 써보시라니까요. 이게 대가 지금 운반비까지 해서 38,000원짜리 대라고 합니다. 파워울프 2 450. 상당히 멀리 나가네요. 오늘도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포인트 교각 여기서 가끔씩 거의 60 넘는 두 마리 두어를 던져 봤는데 쭉 계속 던지고 있지만 전혀 뭐 일질이 없습니다. 제 미끼를 이걸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미끼 문제인지 제 실력이 아닌지 아니면은 목줄이 너무 뭐 어쨌든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끼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갈아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입질은
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정리했습니다. 아, 참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낚시네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어머니 수술하셨을 때 정말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머니 많이 호전되셔서 대소변도 본인이 스스로 가리시고 안방에서 주방까지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컨디션 좋으신 날은 뭐 그게 가장 그나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나와서 낚시도 즐기고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상님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